그 관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막고 따뜻하게 하는 마음을 믿어, 마음을 키워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고요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깊이 주신 그 평강은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절대 긍정으로 있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확 통과, 패스, 주여 지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큰 성공을 했을까?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큰 성공을 한 사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점은 남다른 센스가, 남다른 눈치가, 남다른 그런 지혜가 있더라.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그 지혜 때문에 그 순간의 판단 한번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혼을 잘하고,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이사를 잘 가고, 판단을 잘해서 아이템을, 직장을 잘 정해가지고 그게 인생의 나머지 세월을 복 있는 삶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꾀가, 지각이 중요해요. 지각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마음 편하고 영혼이 미소 짓고 속이 편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시편 107편은 우리가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마음이 들쑥거리고 마음이 덜렁거리면 하나님 복을 주셔도 내가 덜렁덜렁 출렁출렁 확 덜어붙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요함을 먼저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시고 고비를 히뜩 넘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잘 연단, 훈련, 마음을 잘 다잡아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도 누가 뭐라 해도 상처를, 마음의 출렁거림을, 마음의 흔들림을,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사람, 마음이 깊은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 마음이 차분한 사람, 마음을 생각을, 생각대로 된다는 생각대로, 여기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상이, 착상이, 상상이, 구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평강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한다는 게 이게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데서 기뻐하는 게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쪽으로 쭉 한번 살펴봐요. 첫째, 기쁨을 샘솟듯하게 하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한다니까요. 기가 용수철처럼 뿜어져 나오고 기가 항상 돋아나고 솟아나야 돼요. 이사야 58장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쉼없이 끊임없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지붕 뚫고 솟아나야 돼요. 이게 솟아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되 너희는 물된 동산 같은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물 한 방울이 귀하고 풀 한 포기가 안 자라는 척박한 사막 땅인데,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퐁퐁 솟아난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분명히 저분은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분이 몸도 약하고 거시기 한데, 샘솟듯 어서럽이야, 기뻐, 바쁘, 예뻐, 샘이, 샘 알아요? 샘? 스프링이, 용수철이 솟아나듯이 펑펑 튀어오르는 거예요. 샘은 작아도 중요한 게요, 자정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정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우물은 뭐랍니까?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고여지만, 샘은 쫓겨난 게 퐁퐁퐁 솟아나니까 똥물도, 똥물이 왜 나오노?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떠내려가면서 늘 산골짜기 옹달 샘은 새롭잖아요. 맑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신선하잖아요.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온 들판에 꽃을 피게 하고 많은 나무에게 물을 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꽉 틀어막힌 인간처럼 살지 말고 저수지 같은 꼬라지를 하지 말고 샘솟듯, 샘은 뭐예요? 물이 안 끊어지고 계속 솟아오르니까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샘이에요. 우리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힌 저수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샘솟듯 날마다 아침마다 샘 주신 하나님. 이게 기쁨을 샘솟듯 하는 것이 이게 항상 기뻐하는 모습. 항상성이 항상. 끊임없이 쉼없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샘솟듯이 솟아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적은 옥중서신이라니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세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감당점을 다시 하면 절대로 없다. 폼이라도 잡으면 주여 제가 한번 감당하게 주십사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샘솟듯 하는 영성, 기가 뿜어져 나오고 이게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막 발바닥 발바닥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전자 정신이라고 그래요. 주전자 정신. 주전자 정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정신이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걸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라고 그래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지 복의 찌끄레기가 되라 아웃사이드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도 하나님 한 번만 붙들어 주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센터가 되라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집안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공장이 달라지고 부산시가 해운대 지역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송정이 달라지고 반송이 달라지고 재송동이 달라지고 해운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그게 주전자 정신, 주인공 의식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해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해요? 핸들을 잡으면 멀미가 안 난대.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놈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인간을 어떤 시댁을 친정을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면요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데 나 되면 하는 은혜고 내가 저 인간 만난 것도 축복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멀미가 안 난다는 멀미가 속이 안 메서 끓인다니까요. 주도적으로 살아가. 인생은 내가 억지로 끌려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전문성을 실력을 키워라. 실력 모든 건 실력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수술할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간다 했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간다 했어요? 의사가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어쩌고 죄송하지 맙시다.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없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실력은 키우는 거예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지도자가 일꾼이 만들어지듯이 전문성을 키우자며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벌어서 섬기자 사도바울같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의미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자신감 결국은 가장 나다운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판을 깔아놓은 그 내비게이션대로 여러분 속에 깔아놓은 탤런트대로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기를 인정해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 썩을 넘어 세상에 이 망을 넘어 세상에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생의 불장난으로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쓰여지질 않는 거예요. 자폭을 하고 자해를 하고 좌절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은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이 자기를 사랑, 자기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제조, 제작, 제품으로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가리를 지어박는 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대가리를 지어박지 말고 자해적인 자충수를 두지 말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장 나왔던 게 세계적인 건데요. 기쁨이 샘솟듯하게 기쁨을 샘솟듯 두 번째, 따라서 은사를 부릴듯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은사를 부릴듯하다는 은사라는 탈렌트라는 기본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탈렌트를 주신다니까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소망을 느끼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찌질이 같은 거 쪼다 같은 걸 쓰시더라고요.
모세의 짝대기는 짝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떠올려 붙였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은 그거 무슨 특수 레이더 장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짱돌 하나 가지고 해친 거예요.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낙이 뼈다귀 가지고 블레셋 천명을 해치운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저 바닷가에 손만한 구름, 시력 나쁜 사람 안 보입니다.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억수로 비가 내립니다.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땐 창가에 붉은 전쪼가리 해놨다고 온 집안 구원받습니다. 기도원이 잘 나갈 때는 보리떡 덩어리, 밀가루 덩어리 떼글떼글 열어서 13만 5천 명 위대한 군대 작살 냅니다. 베세다 돌판에는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천조가리, 짝대기, 돌멩이 손석을 푼 것 가지고 적은 것 가지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을 베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크다 작다 똑똑하다 무식하다 잘났다 뭐라도 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은 작든지 신통찬든지 서글프든지 찌질이 같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짝대기 하나가 돌멩이 하나가 떡조가리가 천조가리가 짝대기가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작은 거지만 불일듯이 말하고 샘솟듯이 말하고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덩어리 같은 역사가 되는 불쏘시개가 돼. 불쏘시개 덜불처럼 퍼져갈 때는 세 가지거든. 첫째,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불씨를 보완해야 되고, 둘째, 바람이,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충분히 말라있을 때는 덜불이 훅 퍼져간다는 거예요. 주민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까칠합니까? 주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불일듯 일어나, 불일듯. 불일듯 일어난다는 것은 불이 안 붙은데 불이 붙은 것처럼 살아가는, 내가 아무리 신통찬해도 내가 아무리 찌질이 같아도 하나님 한 번만 불어주시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작은 재주가 큰 기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전부 그런 우리가 기뻐한다는 건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약간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따라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청춘을 돌려다오가 아니고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청춘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젊다는 게 멋있는 거예요. 젊다는 게요. 늙어지면 힘도 없고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 다 약해지는데 어떻게 너는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여러분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늙었는데도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뭐라고 해서 독수리는 상승온난 기류를 탄다는 거예요. 상승온난 기류, 성령은 불처럼 해갔대. 성령이 마시면 가슴이 식어빠진 가슴이 뜨거워져서 덧붙어르건 달력으로 가듯이 주여 주여 이열 치열 은혜의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주여 안사람이야.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저 사람이 약한데,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 사람이 병이 있는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면 독수리는 상승온난 기류 뜨거운 바람을 탄다 이 말이에요. 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되겠어요 안 불어야 되겠어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떠오르지요. 바람이 불어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해요. 살아보니까 순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주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 집구석에 풍파가 없었던 사람은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을 몰라. 지금까지 풍파를 겪어봐야 알지. 근데 우리같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런 사람은요 이 풍랑인연하 아멘 아멘. 내 인생 주제가 같았거든요. 우리 연명의 목사님 찬송은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그 정서가 영적인 칼라가 자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뼛속에서 찬송을 지어 짜내가지고 독특한 그 칼라와 독특한 영성과 독특한 멜로디와 독특한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왜? 쥐가 겪어봐야 되지. 이 풍랑인연 주여 시급을 하고
산전수전을 겪고 사선을 넘긴 사람들은요, 그런 찬송을 볼 때,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여. 우리 집구성 노래다. 자, 내 인생 주제가 다음에 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찬양을 통해서 절대 음감, 찬양을 통해서 동병상린,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 내 마음이 녹는 거예요. 찬양 중에 아멘, 아멘. 그 모진 풍파가 지나가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이 맑아지듯이 하나님은 큰 불같은 시험을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짜부러지는 거 아닙니다. 그때 연단받고 정검같이 주여 항체가 형성돼서 덤비라 이 자끝들아 겹침없이 막힘이 오라.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예방주사를 안 맞은 사람은 병이 오면 감당이 안 돼. 예방주사를 한 대 맞을 땐 따끔하고 아프지만 뒤에는 까딱 놓다 지난번에 맞았다 이거 지난번에 이미 이겼던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생에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병이 지나갑니다. 항체가 형성 안 된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청춘을 새롭게 한다는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 2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한계도 안 피곤하신 하나님, 명철이 지혜가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새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침 같이 아침마다 새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할 때 우리가 피곤에 찌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새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되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우리가 얼마나 피곤을 느낍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사는 게 피곤하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런 제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도 주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우러를 앉자 바랄망자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아침마다 새 힘을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여 아침이 행복한 사람 인생이 행복하대.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마른 뼈가 말라 빠진 뼈다귀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큰 군대. 이거는 에스겔 37장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와 같은 그게 에스겔 37장의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끄다는 보리자루요. 아무런 생기와 소망도 없고 쓸데없는 말라 빠진 그런 해골 바가지 같은 그런 현상이었지만은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큰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위풍당당 보무도 당당한 막강한 하나님의 포스가 군대가 힘이 나타나는 그게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끄다놓은 보리자루요 허무 맹랑하고 아무 쓸모에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된다. 그저 젖병이나 빨고 그저 단 것이나 먹고 유치찬란한 어린애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정병이요 막강한 군인이 돼가지고 군인은 여러분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더만 악악악 이러면 군인들 구호제창 군인들 행군할 때 보면 청년들이 장대에 우통을 벗고 막 쾅쾅쾅 할 때도 보면 그런 우리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안전하고 여러분 그 군인 정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생계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는 말라 빠진 뼈다귀가 큰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그런 말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룬다. 겨자씨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씨앗 요따물게 자라서 이따물게 자라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유익을 얻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는 초라하고 미약하고 서글퍼라도 한 사람이 뜻을 저고 산골짜기에서 깃발을 들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족보가 만들어지고 큰 숲을 이루고 새들 봐서 깃들이는
그런 문화가 역사 획을 바꾼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마고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상황, 배경, 조건,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속에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고 작은 것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쓰실 때는 작은 것이 얼마든지 크고 많은 것을 결정짓는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있고 쪼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춘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일곱 번째 시편 92편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의인의 종려나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최근에 이 시편 92편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큰 어떤 목회의 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슨 성공 병에 걸려서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사이즈만 넓히고 교회가 성장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얼마든지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 빠지고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노쇠하지만은 교회는 의인의 종려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러분 여기 시편 90보면 늙어 빠져도 결실하며 늙어 빠져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 빠져도 그 빛이 푸르고 청청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조직은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흥망성쇠 여러분 이게 흘러가는 게 있지만은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요 세월이 지날수록 역사와 전통 위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요 늙은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고목나무가 점점 더 열매를 많이 맺히고 고목나무가 진액이 풍족하고 고목나무가 색깔이 푸르고 청청하는 역사가 교회 역사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큰 하나님의 집에 심긴 여호와의 집에 심긴 뿌리가 다른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하는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고 여러분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뭐요? 상록수의 복을 상록수의 복을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소맥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리지널 소스 하나님께로부터 주 안에서 주께로부터 새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마르지 않고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리라. 추나 추동 상록수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늙지 않고 쓰임받고 불꽃같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보라면 의인의 종려나무는 제가 중동 지방에 여행을 해보니까요 종려나무 알아요? 종려나무는 그 야자수 큰 나무는요 그 집안의 부귀의 상징이라 하더라고요. 종려나무가 비싼 거 한 포기에 3억 원을 한대 3억 원을 목사님 저거는 한 3억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래 들어갈 때 대문간에 그 집안에 뜰 안에 보자 몇 포기고 종려나무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종려나무가 열 포기면 그것만 한 30억 원이라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종려나무가 이빠이 큰 게 있다는 거는 저 집은 대감마님 집 저 집은 옛날에 그 역사와 전통과 부귀와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뜰 안에서 종려나무가 창창하게 꼿꼿하게 높이 자란 집은 부잣집이다 그 말이요. 종려나무는 오아시스에 있거든요. 오아시스 주변에 뭐요? 시냇가에 심겨 나무라니까요. 하나님이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 뜰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해도 백향목은 향이 있고 백향목은 쓰임새가 궁궐에 성전에 쓰임받고 백향목은 옹이가 없다는 옹이 옹이 알아요? 옹이 몰라요? 공탈이 나무의 그 송진이 나오는 그런 건 나무의 상체가 옹이가 없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눌리고 답답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 썬뿌리가 없어지고 마음에 이렇게 막히고 옹이가 옹탈이가 공탈이가 간솔 구멍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나무가 결이 좋아서 백향목이나 금강송 같은 걸로 가구를 만들면 그게 명품 가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형통에 자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근데 마음에 썸버리가 상처가 있는가 꼭 엉뚱한 짓을 하고 꼭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여기에서. 평강이 있죠. 고요가 있죠. 차분하지요. 마음과 생각이 정결되게 구별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시로 그 사람을 들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옹이가 없는 인격나무가 됩시다. 내 마음의 상처가 해소되고 내 마음의 썸뿌리가 녹아나고 주님 은혜 받고 나면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제가 어저께 기차를 타고 가다가 교수님을 만났어요. 신학대학원 존경하는 교수님. 참 그분은 박학다시가 기차 안에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제가 기차 안에서 좀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 교수님하고 만나서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얘기가 벌어지는데 그 교수님이 김 목사 갱년기 장애를 조심해라 이러더라고요. 갱년기 알아요? 남자의 갱년기는 뭔가 하면요 명예욕이란 명예욕. 남자의 갱년기는요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남들을 향해서 막 견제 심리가 생기거나 라이벌 의식이 생기거나 그게 남자의 갱년기라더만. 난 내 태어나고 처음 들어봤어요. 제 나이쯤 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도 빠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모든 게 이제 약해지는데 제일 문제가 명예욕이 살아난다. 남들 잘 되는 게 그냥 꼬라지 보기 싫어진다.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라이벌 의식을 가진다. 그게 갱년기 장애의 아빠들에게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더만. 갱년기 장애를 조심합시다. 그 갱년기 장애에 빠지면 사람이 마음에 옹이가 생기는 겁니다. 오이씨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김집사 저거는 내보다 가방끈도 짧은데 저건 어쨌든 돈 많고 명 짧은 사위를 만나가지고 어째 저 자식은 말이야. 어? 남들 잘 되면 막 허파가 뒤집어지고 남들 못하는 거 보면 막 어때 꼬시한 거 막 할렐루야. 이게 마음에 갱년기 장애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를 해결 못하면 사람 인생이 추해진대. 감이 오십니까? 마음에 옹이가 안 생기도록 마음에 썸뿌리가 안 새도록.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는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마음에 썸뿌리가 없어진다니까요. 봄눈 녹듯이 썰어삐어. 이게 안 되면 나무가 잡목이 돼버리고 쓸데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뚱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은 종려나무는 가지런하게 자라고 그 덩치가 천년의 세월 동안 자라면서 크지만은 그 쓰임새가 잘라놓으면 나무의 향이 난다니까요. 나무의 상처가 옹이가 공탈이가 그 몸이가 간솔구멍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디 갖다 써도 명품 가구를 만드는 데 재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잡고 우리 해운대 지역은 달라야 된다니까. 해운대 반송 제송동 송정 지역은요 저도 부산에 살지만 우리 해운대에는 부산에서도 관광 특구잖아. 해운대가 부산 사람도 해운대 잘 못 오는데 여러분 여기 살면서 여러분은 생각이 없잖아. 띵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축복도 축복인 줄 모르고 그거의 문제들 그거의. 백향목같이 자라가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운치가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격조가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스케일이 덩치가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뿌리가 깊고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 빠져도 결실 늙어 빠져도 진액이 늙어 빠져도 푸르고 청청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교회 성장의 한 곱이 큰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 교회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냥 성장병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성장이 안 돼서 콤플렉스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굴하지도 않고 마귀에게 질 수가 없는 교회예요.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안 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백향목같이 뻗어가고 종려나무같이 자라면서 그 수맥의 뿌리가 오아시스의 시내까지 심겨온 나무는 푸르고 청청하고 때깔이 열매가 풍성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창대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세상에 피난처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것들 다운나 이래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여기 온누리교회나 우리 해운대 지역에 있는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저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찬양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오고 주여 전율이 일어나 마음에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 그럴 때 쓴뿌리가 녹아나고 암덩어리가 녹아 떨어지고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왜요? 기가 뿜어져 나오니까 속에서부터 신비한 파워가 에너지가 샘솟듯 용트림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특성이요 성도의 본질이요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반드시 백향목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창대 왕성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밴댕이처럼 좁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마음을 훈련을 시켰어요. 마음의 빨통이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내가 고쳐먹어야 돼.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부흥보다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고 회개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마음에 독을 쑥 빼준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영혼의 독이 빠져서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어린애같이 단순해지고 그럴 때 그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얼마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까칠해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안하무인이 되고 그렇게 안 흘러가도록 용서하고 이해하고 왜? 나 같은 잡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 같은 죄인도 주께서 쓰시는데 우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관용이라는 것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는 이 마음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최고의 윤활유가 긍휼사역 적은 지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이렇게 적은한 마음으로 평생 날 키운다고 고생한 우리 엄마 여러분 사랑한 자식들을 볼 때 참 애미는 지금 거꾸로 매달아도 살겠다만 우리 사랑하는 손자가 저 쫓겨난 게 어느 천년에 유치원 나와가지고 어느 천년에 시집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혼해가지고 어째왔을까요? 우리 애기들이 살아갈 일이 구만리 같고 구만리 아찔하고 섬뜩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자 새벽마다 주여 부탁합니다. 우리 손녀 부탁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여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다 우리를 그래서 울어주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1년에 한두 번 뵐 때마다 놀란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까지 용돈 나부랭이 들고 가도요 엄마가 저를 365일 생각하고 1년 내도록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오매불망 자식 새끼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한 번씩 선뜻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우리 엄마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할망구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망구 전시만시 골병이던 할망구 그럼 내까지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내까지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갚을 수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그 사랑을 담뿍 받은 애들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이 자식들이 너 뭐냐? 먹인 뭐냐? 귀염둥이 예쁜 거 우리 엄마가 내가 제일 주워.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없네 우리 귀염둥이. 사랑을 담뽁 받고 자란 애들은요. 세상에 가서 기가 안 죽습니다.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다니까요. 그 평강, 그 화목한 가정,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하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제가 의과대학생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간호대학원 의과대학생이요. 보건병원의 고신대학이요. 제가 목회 경험을 해서 보니까요. 애들이
맨날 교회 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피아노나 두드리고 교회 와서 그런 애들 꼭 뭐 주일을 성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내가 봤을 때는 교회 와서 팡팡이 놀고 자빠지고 교회 와서 기타나 두드리고 드럼이나 치고 그런 애들은 대학을 잘 가고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요. 생활력이, 자생력이, 독립심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삶을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이놈의 새끼 학원이나 가라, 공부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게 한 애들은요, 첫째 대학 진학률이 안 좋고 대학을 가도 그 자식은 뒷감당이 안 되더라. 뒷감당이 오랜 목회 경험. 오랜 목회. 우리가 아이를 대학을 집어넣는 거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하고 대학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 교회 한 놈 등록시키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입시 전쟁을 치르는데, 요즘 입시를 하려고 하면 학생의 체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려워, 어려워. 많은 아이들이 보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휴학을 하고 생활력을 잃어버리고 적응력을 못 가진, 결혼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을 시켜놓으면 사표내버리고 결혼을 시켜놓으면 무사히 이혼해버립니다. 그러니 긴 세월을 보면 먼저 된 자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천지 백갈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애들이 평강의 소유자, 깊은 고요와 차분함과 평안함과 안녕 샬롬, 이게 없으면 애들이요 지감당을 못해요. 지푸레 자빠지고 홧김에 우라통에 스트레스가 충만해가지고요 서서히 애기들이 골병 들어가. 보기는 멀쩡해도 애들이 막 우울증 환자가 되고 애들이 막 정신이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무한 경쟁 시대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세상에서 애들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은요 처음부터 원래 무식했기 때문에, 학벌이 짜치기 때문에, 일찍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은 분들이기 때문에 생존력이 뛰어나. 우리 어머니는요 주소만 있으면 서울 바닥 다 찾아가. 우리 어머니는 인간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내비게이션 사줘도 안 되고 컴퓨터 아무리 사줘도 애들이요 생활력이 떨어져, 독립심이 떨어져서 진생을 지가 못 산다니까요. 기껏 마마보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엉뚱한 짓은 애들한테 이 부분에서 삶의 생활의 지혜를 못 주고, 마음의 깊은 안녕과 평강과 고요를 못 주고, 마음이 애들이 천갈래 망갈래 찢어져가지고 상처투성이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생각이 삐딱하고 생각이 이상하다니까. 생각이요 이때 빼고 광내는 자기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는 거예요. 묻지도 찾지도 않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고 아무것도 고민하고 아무것도 걱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그런 무기력하고 무대책하고 그런 무개념한 애들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부모님은 고생했다고 애기들 고생 안 시키기도 하는 게 온실 안에 화초를 만들어가지고 험한 세상 던져놓으면 팍 꼬시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가서 밥을 안 주면 쎄비스라도 먹어. 우리는 자생력이, 생활력이 있는데, 요즘 애들을 보면, 여러분 컴퓨터를 안 사줘요. 애들한테 참고서를 안 사줘요. 뭘 안 사줍니까? 사줘봤자 헛일이라니까요.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가방을 잊어먹으면, 우산을 잊어먹으면 찾아간다고 안 찾아가요? 걔들은 아무런 아쉬운 게 없어요. 엄마가 또 사주니까. 우린 어릴 때 아버지가 사주는 것도 없고 용돈도 없고 참고서도 없고, 우린 그래서 어릴 때 할 수 없이 메뚜기 잡아먹고 떡개구리 잡아먹고 새알 희비먹고 일찍이 생존 능력을 터득해가지고 자생력을 구축해가지고 우린 사막에 던져놔도 도마뱀을 잡는 거라도 기나와. 그런 사람 어디 가도 살아갑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요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감사가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감사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뻔히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되 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면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 죽거든요. 그럴 줄 알고도 하나님 땡큐 감사한,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감사부터 했다니까요. 두 번째,
요나의 기도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뭐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속에서부터 피곤에 쩌들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질인가 맥진이가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가장 피곤할 때에 기도했다는 표현도 안 나와.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거.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 기도도 아니요 목소리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사람이 피곤할 때 짜증부터 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피곤할 때 가장 피곤할 때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뱃삭도 안 받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니네까지 자동 이동해가지고 뿅 해가지고 그냥 바로 통과해버린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면요 희한한 일들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사마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여호와 희한이라는 게 하나님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요셉이가 여러분 비행기 값도 안 내고 토플도 면제받고 그냥 낙타등에 얹혀서 애굽에 쑥기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희한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피곤에 쩌들려서 죽을 지경인데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산에 상태를 찾는다. 너희들은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한 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담대해라. 왜? 주께서 이기셨다니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세상을 함께하리라. 그런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염려, 걱정, 두려움, 고민 이런 부정적인 것은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때 빼고 강내세요. 평강으로 나가는 지가 고요함으로 나가는 지가 그 마음이 차분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고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정이라는 게 이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친정에 갔을 때 몸 풀고 한 풀고 돈 풀고 친정 가면 다 푼다고 그러죠. 친정처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고요가 기쁨이 차분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 삶을 여덟 가지 단계로 나갈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요걸 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그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하고 안녕할 때는 암이 생겨도 이기더라고요. 암이 생겨도 암이 뭡니까? 암은 여러분 세 가지 이유로 좀 첫째 암이 걸렸다면 질리가지고 오이씨 죽었다 마음에 쇼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굶어서 죽는다 입맛이 밤에처럼 굶어서 죽는다 세 번째는 합병증으로 죽는다 그러죠. 암이 생겼다 하면 제일 문제가 사람이 쇼크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옵니다. 그거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고요함이 차분함이 강같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쇼크를 안 받아 쇼크를 어떨 땐 약간 띵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지 뭐. 이런 망할 일이 아니지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이 병은 감당할 시험이고. 그래서 마음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놀라질 않고 쇼크를 안 받기 때문에 병이 지나간다니까요. 암이 왔다가도 하다 이 할머니하고는 성경을 만나갔다. 암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은 때 빼고 광내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하면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가 상종을 만나왔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보존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빤듯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지요. 명품 인생을 살아가지요. 어디 가든지 돋보이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경하는 독특한 카리스마가,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독특한 향취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깊은 평강에, 깊은 안녕에, 깊은 샬롬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